이런 종목에서 수익 좀 내고 싶습니다. 또 대주전자 재료, 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을 문자 사인까지 안 나오더라도 오늘 지금 문자 사인을 일진 머티리얼즈를 낼까 말까 고민을 했었어요. 안 나오더라도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라이브즈 창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대표님 목표 주가 77,000원 다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82,000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11만 5천 원, 뭐 12만 원, 뭐 이렇게까지 잡아드렸는데 그걸 다 뚫고 가는 거예요. 11만 원 잡아드렸던 거다 뚫고 가고. 결론적으로 동영상 다 잡아드리고 있고, 그리고 전략 잡아드리고 있고. 이게 9월 3일입니다. 이게 얼마? 6만 8천 원일 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 오른 거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6만 8천 원일 때 전략을 잡아드리고, 추세 범위와 목표 주가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무료로 다 올려드렸어요. 무료로. 대주전자 재료. 무료로. 개장 전에 저렇게. 그렇게 해서 봉덕동 삼돌이 선생님께서 대주전자 재료 목표가 7만 7천 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6만 원대에서부터 계속 올려놓은 거죠.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고, 8만 2천 원의 기준이 있고. 근데 지금은 뭐 11만 원을 넘겼어요. 그러한 흐름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라이브 방송에서. 그러고 나서 전량차익 실현, 음봉 떨어지거나 꼬리 달림 전량차익 실현 재편입. 전략차익 실현 재편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기준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전자 재료의 랠리가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순환성으로 들어와요. 2차 전지 또 소재 장비 또 시가총액 큰 종목에서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한 바퀴쯤 쭉 돌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6만 6천 원대에서부터 6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 만약에 이제 꺾여진다면 조정폭도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냅뒀더니 더가드라를 하지 마시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크게 개선된 건 없어요. 지금 뭐 계속 올려드렸잖아요. 9월 7일은 안 올려드렸어. 계속이지.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는 여기서도 보시면 변동성 매매 줄인 열공 선생님 뭐 수익도 올려주시고 이런 기준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 야간에도 교육을 이렇게 좀 잡아드렸고요. 내일 기준에서 그러니까 10월 6일 기준에서 대주전자 재료 매번 이렇게 이제 올려드려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 기준점을 놓치시거든요. 맨 마지막의 경우는. 그러니까 대주전자 재료의 기준 거래량을 마지막으로 이제 설정해드리고 마무리를 칠 겁니다. 대주전자 재료 쭉 주봉 하나하나 다 매직 시그널부터 다 잡아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동영상을 이렇게 듣고 전략 잡는 거 하고 녹화 방송 보시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80시간의 교육 교재하고 동영상, 80시간의 동영상과 교육 교재 받아가셔서 이러한 수익 범위 잡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준에 108,400원 기준에서도 12만 원 수준까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가져갈 수 있다. 장학형 뜨고 거래가 터져 있을 9월 초순부터 왜 여기서부터 캔들 또갭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에서도 장학형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좀 단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고 있을 때이 기준은 개파락 이후에 장학형으로 돌릴 때의 흐름 여기서도 상승 이탈화 균형 장학형의 기준. 지금 7월 이후에요. 7월 이후에 에코프로 삼형제의 변동성, 그다음 8월, 그리고 그 순환성이 이제 9월, 그리고 추가적인 변동성, 오버슈팅이 한 차례 나오겠죠. 오버슈팅이 한 차례 나오겠죠. 나와준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나오지 않고 눌려질 땐 차익 실현 전략 빠르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대주전자 재료의 지금 기준에서의 거래량 부분은 일단은 300만 주. 여기도. 그러면 위메이드 300만 주, SM 250만 주, 대주전자 재료 300만 주. 기준 거래량입니다. 10월 6일. 벌써 이미 세 종목이 오픈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도 똑같은 기준에 설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시면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대주전자 재료도 계속. 순환성의 이제 끝자락의 인식 부분도 일정 범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매수 평균 단가나 이런 부분도 다 놓고 보시고요.